예, 오늘은 11월 16일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날입니다. 그동안 수능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하셨고 또 뒷바라진 학부모님들도 수고하셨는데요. 오늘 또 긴 시간 수능을 치르면서 내내 긴장하고 고생한 우리 수험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.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! 이제는 수능이 다 끝나고 지금 아마 밖으로 다 몰려 나오실 시간인데요. 여러분 그동안 맺혔던 거 마음을 펼치면서 또 해방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. 수능이 뭐 전부는 아닙니다. 인생에. 수능 이외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 청소년기의 한 고비가 이 수능이고 또 대학 입시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. 언제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수많은 앞으로의 많은 날들 더 잘 되시길 기원 드리고요. 또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수능을 보지 않은 또 다른 분야에 진출하는 많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께서도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기를 그렇게 기원 드리면서 파이팅을 외쳐드립니다. 여러분 앞날에 더 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올 겁니다. 그때그때마다 자신감으로 도전정신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.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. 수험생 여러분,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파이팅하면서 오늘 수능시험 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 파이팅!